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이 조심조심 건강하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뜯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주시고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처음부터 5만원 주면 만원짜리 줄넘기도 안 나올 것인데 큰일났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고맙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요 저도 이렇게 솔직히 제가 뭐 돈을 벌자고 이 품발을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물! 에? 그물 하나 해봐. 그물? 니가 내 목구멍 전세 냈냐? 오자마자 그물 하라고 난리고 그물? 그물? 그물 좋아하세요? 아 그물? 아, 또 안 하려면 뭘 또 들고 있네. 아, 또 미쳐버렸네. 하다, 나 이번에 돈밖에 안 보이냐. 이거 환장 하겠네. 자, 그물 하나 해줘, 그물. 그럼, 그물 하나 해줄게. 아, 우리 손빈 가수님을 좋아하는구나. 예, 딱 보니까 연계를 좋아하네. 딱 보니까. 예, 하여튼. 손자 한번 불렀잖아. 어? 노래 내가 불렀다고? 너 언제 불렀는데? 유튜브에서 불렀어? 유튜브에서? 어. 그랬나? 어.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서 잘 몰라. 어, 알았어. 그물 해줄게. 그물 해줄게. 그러지만 우리 언니는 성격이 참 급해요. 해 말하기 좋지. 내가 거기까지 한거 생각 성격이 참 급해. 참. 신랑이 누군지 몰라도 참 좋고인데 성격이 급해갖고. 자, 그럼 그물 하나 줘. 그물. 그물. 자, 원키로 줘. 그물. 자, 한 것도 할게요. 자, 그물. 손빈이 노래한 그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노래하려는 건 딴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언니가 또 신청을 하시니까 또 한 것도 하고 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 등리 갑니다. 그물. 지리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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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지리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이 엄청 많으시네. 오빠 고마워요. 뭔 문제 있어? 아 문제야 없어. 근데 뭐 이렇게 춤을 이렇게 한이 많도록 출 거 아니? 아니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좀 조금 아프죠. 답답하고. 가고 싶어도 그냥 여기서 거지. 맞아. 거야. 코로나 때문에 놀러도 못 가. 아이고 참말로. 그나저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젊어 보인 춤추는 거 보기 젊어 보여. 나 60이요. 60이요? 내가 62인데 나보다 두 달 어리네. 우리 오빠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돼. 그럼. 내가 있잖아, 사람 있잖아.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요즘에 코로나, 우리 오빠가 지금 말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딴 데 밖에도 못 나가.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겁나서 사람 옆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데 오셔갖고 내 몸을 움직이시면. 그나저나 우리 오빠는 어디 아픈 데도 없죠? 아, 건강해요. 아픈 데 없죠? 네. 그렇게 살면 최고야. 항상 살면서 일주일 동안 즐겁게 살면 그것이 최고 행복입니다. 월요일 날은 원래 웃고, 화요일 날은 화끈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젖이 보일 때까지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톡톡 튀기면서 웃고, 일요일 날은 눈 뜨자마자 예? 일요일 날 실컷 하는 거야. 뭐라고요? 일요일 날 실컷 하는 거야. 아 일요일 날 실컷 해? 무엇을 실컷 해? 삐쩍 마른 것들이 힘이 좋다는 말이 전부 맞는 말이야. 똥똥한 것들은 가만히 있는데 삐쩍 마른 사람들이 힘이 좋다는 말이 맞아. 아 다른 힘이 아니고 밥 먹는 힘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품발을 해도 너무 야한 말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같이 막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좀 점잖게 점잖게 할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보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노래가 뭐가 있죠? 아 세워라 청춘아 세워라 내워라. 사람 살면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나이가 한 50이나 60이 되시면 나이가 좀 노년이 돼서 이제 약간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어르신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나이가 60이 돼도 청년입니다. 청년이 나이가 몇 살이냐? 60부터 50부터 60까지가 청년. 60, 70은 중년. 80, 90은 노년. 90, 100세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해갖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노신 분들 하여튼 즐겁게 노시면서 인생 딴 거 없어! 아 재밌게 노시라고 세워라! 내워라! 한 곡 더 보내드릴 테니까 요것부터는 디스코로도 디스코 신나게 한번 할 테니까 차렷! 경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한번 출발하시죠. 어하! 어하!
세상에 나온 사람 니독으로 나왔는가? 석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에 뼈를 받고 어머님 전에 살을 빌고 칠성님 전에 복을 빌고 재성님 전에 명을 빌어 인내심 탄생하니 한두 살에 저를 몰라 부모님 응공을 못 따갔고 애구답답 내 팔자야 애구답답 서름지고 명사십니 해당화는 꼭 핀다고 서로 말아 너는 내년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련만은 우리네 인생살이 한번 왔다 가면 다시는 오지는 못하노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 돈 아끼지 말고 있을 때 팍팍 쓰면서 먹고 가서 쓰고 가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네 지나간 시간도 필요없고 어제도 다 필요없고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오신 분들 하여튼 즐겁게 놀다가 오늘 뭐 재밌게 스트레스 푸시고 가시라고 여기 있는 그지가 소리가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천지신령님 전으로 무릎 꿇고 빌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하여튼 행복하세요. 아유 그나저나 우리 오빠 때문에 분위기가 사네. 오빠는 여기 혹시 저 집이 여기 청주 아니시죠? 대전. 대전? 아, 꼬라지가 대전 같아. 아, 마누라 장고추라고? 무당이야?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마누라가 잘 쳐? 뭘 잘 쳐? 장고친다고? 어째 연병 돈 주는 것이 꼬라지가 이상하더라. 장고치라고 돈 줬고, 왜 연병이 돼? 아, 장고 잘 치세요? 진짜? 네. 어떤 분이 장고 잘 쳐? 아, 그래? 아, 마누라. 아, 마누라요? 에이, 아빠는 니꺼 아니라며. 에이, 니꺼. 오빠 니꺼야? 내 거요. 아, 그래? 제 거 내 손 아파서. 데리고 살아보면 좀 피곤하겠네. 아, 장군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 뭐냐, 저거. 요즘에 그 취미로 우리 각설이들 말고 그 학원에서 그 난타를 많이 배우시더라고. 그랬고, 그 난타 배워도 괜찮아요. 왜냐면 스트레스 풀리고. 아,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언니 어디 봐서 한 40대 초반, 아, 딱 보니까 지금 한 40대 초반밖에 안 보이잖아. 70 몇 살이요? 오지 말아요. 70 태시에요? 아니요, 형 65. 65야? 이만 형 뻥치고 지나네. 그래서 우리 아니 그 아 꼭 그 단장님 저기 언니가 장구 한번 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쳐? 돼? 뒤에서 친다고 하는데? 아니야. 돼? 아니 형 돼? 물어보고 어떤 분이 싫어하더라고. 빨리 나와서 쳐. 쳐. 아, 직구 가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쳐. 나 후회 아니야. 살짝 아, 손 다쳤어? 아, 그게. 분갈이 아니야, 빨리.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친다는데 왜 치라고 난리고. 아이고, 샷다 마세요. 아, 그게. 아니, 마누라는 싫다는데 신랑이 운동하고 있네. 냅둬 싫다. 아, 장군은 우리가 치게 냅두고. 원래 오빠가 이제 약은 의사, 저거 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장군은 엿장사에게 멍청아. 마누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자, 한 번 더 할게. 아니, 대신에, 장고가 언니 손도 다치고 아프니까, 대신에, 우리 사장님도 우리 오빠가 오셔갖고, 이렇게 또 멀리서 오셔갖고, 안다고 또, 이렇게 또 오셔갖고, 구경도 하시는데, 내가 한 곡 노래 더 해줄게.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하나 말해줄게. 더 해줄게. 준이야. 예? 아, 진성의 울엄마. 뭐요? 진성의 울엄마. 진성의 울엄마? 아이고, 노래는 또 많이 안 해, 또. 아, 진성이 우리 엄마? 그거 좋아해요? 네. 진성씨, 진성이 우리 엄마는 해주세요. 예,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데 밖에도 못 나가시고, 그래도 오래간만에 나오는 거 좋지요? 아, 예, 그럼요. 뭐, 여러분, 여기, 오창에서는, 청주에서는,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아, 대전에서는 이렇게 얼마 안 걸리죠? 한 40분? 아, 대전에서는 원래 앞서고 왔다니까. 아, 대전에서 얼마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10분? 자동차가 조금 후진 자동차가 아니네. 그렇죠. 웬만하면 40분에 오는데. 화물차 끌고 왔나? 대전 끄트머리. 아, 대 끄트머리. 예, 하여튼 재밌게 놀다 가세요. 예. 예, 그 여자에서 한 두 번만 들으세요. 진성 그 울엄마. 예, 한 곡 더 보내드리고. 춤추고 대신 여기 앞에는 나 거기서 쳐. 예. 앞에 나오면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볼 때 누가 거지인지 몰라. 그러니까 아. 거기서 치고 나서 치고. 자, 같이 이제 한번 해보게. 알았죠?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우리 또 저 대전에서 우리 또 뭐 이렇게 좀 이제 네, 노래 잘하시는 우리 가수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 우리 또 품바님들도 노래 들어보는 것도 있지 좋지만 또 아까도 말했죠 이제 무명 우리 또 노래 잘하시는 가수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잠깐 제가 선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공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출발할게요.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다.